방탄소년단과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방탄가요 시간인데요.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왜 방탄가요 이거 안 해요? 왜? 한번 할까요? 네, 하자. 오늘 파이팅 있게 하죠. 방탄가요만. 요. 방탄가요. 요. 네. 저희는 이번에 방탄가요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 BTS 베스트 노래 5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 베스트 5. 저번 시간에 안무로 안무 베스트 5 BTS 그쵸. 안무 베스트 5 우리 한번 네 그랬었죠. 그쵸, 팬들이 뽑아주셨죠. 이번에는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노래 베스트 5입니다. 야 BTS 노래 베스트 5 중에 제가 3위와 네 1위를 알려드립니다. 와 1위요? 1위는 너무 뻔하네. 1위는 아니죠, 확실하지. 당연히 아니니주가 아닐까. 왠지가 아니고 당연히 아니지. 아니야, 근데 은근 상남자일 수도 있어. 은근 아니야. 잡아줄 수도 있어. 야, 렛미노 슈가연곡 아니에요? 22.7%를 차지한 렛미노. 아, 뭐 렛미노 봤을 때 어때요? 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렛미노 가장 좋아합니다. 왜요? 왜냐면 제가 파트가 제일 많거든요. 아, 좋아할 만하네. 인정. 좋아할 만하네요. 네, 파트 많이 나눠줬지. 네. 네.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곡은 4위, 5위입니다. 2위, 4위, 5위. 야, 어렵다. 4위, 이거 사실 진짜 어렵다. 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이홉의 네. 생각 어때요, 제이홉?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타이틀했던 곡들이 그래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자, 지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저 안에 하루만이 꼭 있을 것 같고요. 하루만 미스라이 뜯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우리 B 씨가 작업한 잡아줘도 있을 것 같고. 아니야, 잡아줘는 애매해. 있거든요. 오, 네? 베스트 5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있다고요. 다들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 곡 꼭 들어갈 것 같다라는 곡 뭐 있어요? 상남자는 일단 꼭 들어가. 상남자 좋아요, 투모로우. 막 막 Love Is Not Over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다고. 아니, 절대 없고 그건 한 표도 없을 거고. 너무한다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의외의 곡이 있어요. 야, 등골 브레이커.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 나 몇 개월만에 내가 생각하기로 하면서 지금 모든 곡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약간 좀 추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산으로 갔어요? 네. 그러면 아, 어렵다. 그럼 바로 한번 해봐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2위 한번 해보고. 아, 2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또다시 힌트를 드릴게요. 네. 2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위 봅시다. 짜짜짜짜짜짜라라디따다. 존남자? 왜? 존남자? 존남자 약간 발음 중요하신가? 존남자 존남자 발음 비해야 된다. 존남자 존남자. 좋아요 좋아요. 아니 존남자가 아니라 조남자예요. 조남자. 좋아요. 조남자. 이게 결국 이게 상남자와 좋아요 때문에 이 참사가 난 건데. 야 이런. 자 여러분들 빨리 써주시고요. 자 텔레파시로. 진격 예. 텔레파시입니다 여러분들. 텔레파시로 여러분들 팀워크를 확인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써주세요. 아니야 뭐? 자 어디요? 아 이 친구 지금 뭐 쓸지 뭐를 쓸지 모르겠다고 지금 투모로우를 쓰는. 아니 잠깐, 네, 잠깐. 자 아니. 아니 뭐 바보가 저기 있어. 아니 바보가 아니라. 형 보세요. 그냥 뭐 써. 뭐 써야지 뭐 뭐 뭐. 뭐 전혀 안. 뭐 해 뭐 뭐. 뭐? 뭐? 아, 뭐 하자. 뭐 다 뭐 해? 자, 잠깐. 진격의 방 투모로 방이에요 설마? 와 한자 아 내가 진짜. 말했잖아 진격의 방 베스트 5송 2위는 투모로우였습니다. 아, 아 내가 말했잖아 아, 투모로우라고. 뭐 피곤해 내가 피곤해 죽겠네. 내가 말했잖아. 미쳤다. 아동복 내가 입을 갈 거 아니다. 아동복 진격 이겨주시죠. 와 투모로우 방 아 이거 아,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하네. 야, 야, 왜 이렇게 말라 보이냐? 저 형 어깨는 죽지 않는다. 야. 아, 진짜 이거 오늘 와, 나 괜찮았어요. 예, 네, 졸라맨 같네요, 졸라맨. 5위부터 합시다, 5위부터. 5위부터. 한번 상의하지 말고 한번 자기가 생각한 5위를 한번 적어봅시다. 아, 좋아요. 5위 한번 네. 바로 가보죠. 너무 우리 상의를 해가지고. 나만 네. 상의나 해야 네. 존남자 같은 일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존남자 뭐 호르몬 전 이런 거 안 나. 아니 뭐. 한번 해봅시다. 자, 5위 그냥 한번 적어봐. 5위 바로 가보도록 하죠. 5위. 나는 미련을 못 버리겠어. 하나, 둘, 셋. 넷. 아, 비워가, 비워. 존남자. 존남만만 탄. 존나만만한 미안해 뭐야? 존나 미안해 몇 글자 있으니까 걔 한 글자도 없어요. 아, 진짜요? 잡아줘 이사 절대 아니야. 좋아요가 아니라고? 잡아줘 나 알겠다 나 알겠다 나 알 것 같아. 하루만 아닐까? 사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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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엔 하루만 있으면 맞죠? 사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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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퍼 그래 사이퍼 아, 사이퍼 형 어차피 한번 해줘 이거 한번 쓰면 제가 뭐 드릴게요. 그래 한번 해봐 네. 한번 아 진짜 뒤져주세요. 아,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얘는 뭐냐? 뭘, 사이저는 뭐? 사이저3는 뭐야? 무슨 곡이니, 사이저3는? 정말 의외의 곡이에요. 정말 의외의 곡이면 잡아주죠. 형, 잡아주죠. 사이퍼지, 사이퍼. 아, 사이퍼지.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이퍼지. 상의 안 돼, 상의 안 돼. 상의 없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앉아. 어쩌죠? 5. 막 사이퍼1인 거 아니야? 3. 2. 3. 1 띄워주세요. 가자. 고치지 않았다 나는. 5위 곡은요 BTS 사이버 파티 슈룸. 예! 얘만 슈룸이 안 된다고. 야 맞췄네. 맞았어요. 네. 우리 이제 마지막 4위 승부를 걸고 하는 4위. 4위는 4위는 말 없이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드릴게요. 자, 자. 아우트로 아니야 아우트로. 사이퍼도 나왔는데 아우트로 안 나올 게 뭐야. 3 잡아줘 잡아줘 2 뭐가 잡아줘야 널 잡아줄게 내가 1 야 너희들 좀 써봐 땡 하나 둘 셋 뭐야 절상 한 방 뭐야 이제 뭐 말씀 드리자면 몇 글자 있습니까? 아, 잡아주라니까 내가 몇 번 말해 와유 그러네 와유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네 잡아줘라 우리 곡들이 뭐 물론 뭐 한글로 된 아. 제목도 있고 영어로 된 제목도 있지만 아우트로... 여기서 베스트 5 안에 든 곡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네? 미스라인가 보다. 미스라인. 아, 미스라인. 3위는 레미노. 미스라인 또. 2위는 BTS 사이. 미스라인인가 보다. 3였습니다. 뒤져주세요. 자 미스라인. 방탄소년단 BTS 베스트 5. 4위 곡은 미스라이드. 야! 야, 진짜 어떡해. 그래, 맞네. 맞았잖아. 맞네. 개인적으로 상남자랑 쩔어가 없는 게. 아, 그 난 좋아요랑 상남자 없는 게 되게 의외다. 좋아요도 없는 게. 좋아요가 한 6위? 상남자 한 7위? 순위 있나요? 이것만 보고 이제. 우와, 남은 우와, 차트는? 우와, 야, 개인적으로 되게 높아. 진짜 의외다. 야, 봐봐, 내가 제일 야, 진영이 소개합시다. 아, 이거는 가장 좋아하는 타이틀 곡이야. 야, 진영 한번 분석을 해, 분석을 해주세요. 네, 야, 우리 앉읍시다. 자. 자, 오늘은 다시, 오늘 타이틀. 자, 가장 좋아하는 타이틀이 아이니 6,963% 60% 1위를 달리고 있어. 와. 2위, 상위랑 13.3% 1,321% 2위, 3위. 댄조네? 윤조. 이거 댄조냐? 댄조요? 댄조였어? 아, 댄조요? 이게 쩔어랑 이런 거는 타이틀이 아니었어. 그쵸, 아, 그렇죠, 그렇죠. 비교적 최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봤는데요. 6위가 잡아줘. 6위가 잡아줘네요. 잡아줘가 좋아요를 주겠다고? 6위가 잡아줘. 잡아줘 좋아요. 7위가 좋아요. 오. 8위가 아웃이죠. 아, 제 거요? 어, 대단하다. 나 5번이에요. 봐봐, 야, 최신 게 이게 위에 랭크된 말은. 이 말은 좀 잔잔하고 듣기 편한 음악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해 준다. 그렇죠. 쩔어가 없구나. 잡아줘. 그래, 쩔어 없다니까. 잡아줘. 이게 상남자나 쩔어는 이 퍼포먼스와 영상으로 결합됐을 때 되게 멋있는 노래든지. 근데 이게 듣기에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나 엄청 힘들어. 야, 내가 그거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잡아줘 육대했다고. 되게 듣기 좋아요. 야, 빠쳐. 야, 네가 입어. 너 이거 입을래? 잡아줘가 얘. 후드라 한번 방탄소년단 베스트 5 노래였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